안녕하세요. 부산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국무신당의 김민경입니다.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너무 시끄러워요. 네. 올 하반기부터 해서 네. 내년에 이제 2021년 들어갈 때 저희 나라가 좀 어떨지 선생님 미리 좀 구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요. 지금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많이 침체된 건 맞아요. 많이 침체됐어요. 네, 상당히 침체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재앙이라고도 사람들이 또 얘기 많이들 하시더라고 네. 말씀들을. 근데 왜 저는 그렇게 봐요. 사실은 하나의 지나가는 소나기 같이 봐요. 저는 사실 더 좋은 일이 있기 위해서. 왜냐하면 지금 힘들었을 때 네. 내가 이제 어떠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조금 이 코로나가 조금 약간 침체되기 시작하면은 네. 어떤 발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쵸.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의 시간, 준비의 시간. 코로나는 근데 이게 도대체 언제 어떻게 좀 종식이?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못 가도 내년 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. 그거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지금도 많이 적응도 되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제는 또 움직이시던데. 그렇죠. 활동을 좀 하는 편이죠. 네네. 초창기에는 진짜 아예 그냥 긴장들했잖아요. 거의 유령 도시 같은 느낌이 네네 맞아요. 예. 내년 들어갈 때 저희 나라 경제이 진짜 지금 많이 시끄러운데 좀 어떨 것 같아요, 선생님? 뭐 사건 사고도 지금 요 근래 많았잖아요. 많았죠. 앞으로 또 이런 뭐 좀 안 좋은 사건들이 있을까요? 저는 사건은 다 지나갔다고 봐요. 이제 지구가 돈다르죠? 네. 그 월 전에 저 이치로 봐요.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더 힘드셔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더 많을 거예요. 많죠. 이런 분들께 선생님이 김인경 선생님께서 네. 진짜 응원의 메시지 한번. 다들 힘내시고요. 전화위복이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. 네. 많이들 이제 생각할 기회도 오셨을 거고 네. 다시 한번 돌다리 두드겨서 건너시고 네. 그리고 내년에는 또 소해예요. 네. 소해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으리라고 봐요. 또 다른 올해 조상의 달이라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조상에서 돕는 달이 저기 해라고 저는 봐요. 네. 그러면 선생님들 힘을 좀 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? 그래서 처음에는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.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좀 주춤했어요. 네. 근데 이제는 살아남기 위한 거. 저는 그래요. 손님 저기 신도님들 오시고 손님들 오시면은 살아남아라 그래요. 지금은 살아남는 게 이기는 자다. 네. 그래서 이제 뭐 힘든 사람한테 구시키고 이거 못해요. 하지 말라 하고 네. 간단하게도 이 제가 저만의 또 네. 노하우라는 게 있어요. 저희 신도들 손님들한테 오시면. 그걸 제가 여쭤봐도 대답 안 해주시고. 안 해주시죠. 네. 아니요, 저는 말씀드리면 안 되지. 그래서 저는 저만의 노하우로 네. 이게 작은 돈으로 네. 운기를 많이 바꾸라고 네. 말씀드려요. 영업 비밀은 직접 찾아와봐야지만이 느낄 수 있는 거죠. 당연하죠. 알 수 있는 거고. 아, 그럼요. 다들 힘든데 간단하게 가르쳐드려요. 네. 때로는 서비스 해드려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